5시예요. 이른 새벽이죠. 저희 오늘 숙성꿀 채밀하러 이렇게 가고 있어요. 이제 봉장에 도착해서 열심히 또 일해야죠. 새소리도 아름다운 그런 아침입니다. 금계국도 이렇게 피었고요. 꿀이 한 반은 없어졌어요. 아이고. 비가 많이 와가지고. 비가 많이 와서 먹어 추웠어요. 메꾸지를 못했어요. 여기다가 이렇게. 카메라맨 가까이 와봐 주세요. 이거 밀랍을 이렇게 막았잖아요. 근데 밑에는 다 파먹었어요. 올해 소비장을 많이 빼셨는데 어떻게 흡족하세요? 비가 와서 네 벌들이 많이 먹어 치웠네요. 이틀 비가 왔잖아요. 또 수송시키는 과정에서 이틀 비가 왔어요. 와 그래도 보세요. 다 찼던 건데 사실 우리 하나도 없어요. 반짝반짝거림이 없죠. 가운데는 이렇게 파먹어서 이렇게 비었어요. 그래도 많이 비었는데 밀랍으로 이렇게 네. 숙성꿀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러게요. 비가 오니까 올해는 더 심해요. 그래도 그냥 감사하죠. 뭐 요만큼 있는 거.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 꿀 워낙 좋기로 소문 나지 않았나요? 그렇죠. 달리는 사람들이 많죠. 벌들아 미안해. 그래도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줬잖아. 봄부터. 밀랍을 못 메꾼 거는 꿀이 없어서 못 메꾼 거예요. 얘네가 꿀이 꽉 차면 밀랍을 항상 메꾸거든요. 아쉽네요. 한 통만 더 보고 저도 일할게요. 밀랍 끌어올린 거 보니까 이쪽이 꿀이 좀 더 있겠죠? 꿀 더 넣어야 될까요? 올해 네. 다른 분들은 다 꿀을 땄어요. 근데 꿀이 없대네요. 꿀이 없어서 몇 병 땄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안 하셔요. 아 진짜 너무 조금 따서 작년에 도 역시 꿀을 못 땄죠? 아 올해도 그렇고? 올해도 그렇고 일하는 거 진짜 힘들고 한데 이게 1년 동안 너무 힘든데 이 꿀 따는 걸 보면 꿀을 채운 걸 보면 그 수고가 잊혀지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 또 하게 되고 욕심을 부려요. 근데 너무 아쉽게 많이 먹어 치웠어요. 자, 봉터리에 털어 볼까요? 나머지 벌을 털어주는 기계예요, 봉터리. 오, 든든해요, 이 아저씨들. 안 찼어요. 그러니까 밀랍으로 못 막았지. 아우 어떡해 어떡해 가운데 몸땅 파먹어갖고 야
볼게요. 네. 가운데 다 파먹은 거예요. 파먹고 가생이만 이렇게 남았어요. 여기도 네. 3분의 1은 이렇게. 파먹었죠. 이게 다 많이 먹었던 건데 대화진 않았어도 다 꿀이 차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지금 3분의 1은 다 빼먹었어요. 그래도 감사합니다. 여기 위에 거. 이거? 네. 물이요? 그렇지. 맞아, 맞아. 보시니까 안타깝죠? 가운데 다 빼먹어서. 아, 이거? 응, 응. 그니까 그거 빼먹기 전에 빨리 해야겠다. 근데 빼먹기 전에 빨리 하면 숙성이 안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숙성 꿀이기 때문에 아유 우리 꿀을 사다가 드시는데 또 이렇게 꿀 체험하느라고 오셔가지고 네. 이거는 비어 있는 거고 네 여기는 지금 비어 있어요. 꿀이 이렇게 귀하게 나와요. 기분 좋겠다. 아니, 그러면 볼이 새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? 네. 아, 새 판에? 응, 새 틀에다가 이렇게 새 집을 지어가지고 꿀을 가득히 채워서 밀랍을 메꾼 거예요. 그럼 얘는요? 얘는 몇 번 산란도 했고 꿀도 따봤고 이게는 이 채반에는 예. 걔가 꽉 찼네. 섭이라고 얘기를 해요. 꿀이 장난이 아니다. 와, 꿀 많네요. 네. 보통 이게 가볍게 차면 한 병 나온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. 여기요? 예. 꿀이 많이 나오나?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. 동이. 밑에 꿀이 이렇게 고이는 거예요. 이렇게 돌리면 세탁기 짤순이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. 꿀이 돼서 그런지 마늘씨가 안 나오네요. 다른 아카시아보다 색깔이 저희 거는 좀 진하죠? 늦게까지 숙성했기 때문에 그래요. 꿀 많이 나왔죠? 큰 통에다가 이렇게 찌꺼기
밀랍을 떼내면서 들어가는 찌꺼기 있잖아요.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거예요. 통 이렇게 받쳐놓고. 벌들도 중간중간 또 빠졌네요. 너무 욕심부리다. 이 친구들은 죽었어요.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영상을 다시 제작을 해요. 보세요. 막 잡옷복 옷을 입고 일을 하다가 막 땀 흘리고 이랬는데 오늘은 뽀샤시하죠. 예뻐요. 행복해요. 그래서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면요. 이 꿀 때문에 행복하거든요. 꿀 좀 가까이에서 비춰주세요. 만나볼 꿀. 저의 꿀은 숙성꿀로 아주 특별하거든요. 숙성꿀은요, 요 거품처럼 이렇게 있는 게 효소라고 해요. 정말 이 꿀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. 실제로 건강해져요. 저 보세요. 너무 건강해서 뚱뚱하죠? 오늘은 시원한 냉차 한번 타보려고요. 꿀냉차. 꿀을 녹여보겠습니다. 흔들어주세요. 네, 이렇게 꿀을 풀어놓으면 이렇게 뽀얗게 돼요. 저희 꿀물은. 건강해지는 시간. 한여름 오늘 태양빛이 엄청 뜨거운데 이렇게 한 잔 드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고 건강해집니다. 드시지요?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꿀 먹은 벙어리 정말 맛있어요. 저의 꿀 최고입니다. 오늘도 꿀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. 고맙고 감사합니다.